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초추, 고은. 아우여 서쪽으로 우를 치지 말라. 내가 가야 할 곳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쪽이다. 돌아온 아우여, 살아가면서 아는 얼굴은 몇 잔의 술로 취하여 가을이 오면 가을뿐인 것 같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서쪽. 나뭇가지 사이로 서쪽이 멀어서 가을 저녁을 기다린다. 가을이 저물 무렵은 이 세상의 나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도 저문다. 아우여, 내가 돌아와 쓰러지도록 우를 치고 다시 살아가려는 아우여. 이제 세상을 너에게 맡기고 오늘처럼 떠나려고 저문 서쪽으로 길을 찾는다. 고은 시인의 초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쪽은 해가 지는 쪽이면서 동시에 또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곳입니다. 그 경계를 말하고요. 죽음의 세계까지 포용하는 그 자세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있죠. 가야 할 때를 아는 이의 뒷모습보다 아름다운 건 없다. 가야 할 때를 안다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2010 중앙신인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이시은 작가의 손입니다. 이시은 작가는 1967년 경북 청송 출생이고요. 현재 춘천교도소에 재직 중입니다. 신춘문예는 다들 아시다시피 연말에 모집을 해서 새해 1월 1일에 발표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중앙신인문학상은 여름에 모집을 해서 초가을에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에는 이시은 작가의 손이 소설 부문 당선작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작품 소개한 후에 이시은 작가를 저희가 직접 모시고 또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이시은 작가의 손입니다. 손, 이시은. 아내는 내 손을 뱃사공 카론이라 했다. 저승의 강 너머로 혼들을 실어 나르는 냉동고에서 꺼낸 노인의 주검은 잠을 자고 있는 듯 편안해 보인다. 사망진단서에 뇌졸중이라고 쓴 것을 보지 않아도 조용히 잠을 자다 숨을 거두었단 것을 나는 단박에 알아차린다. 얼굴에 실핏줄이 터지거나 팬티에 똥을 묻힌 따위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넘어가는 숨을 잡으려 안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노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죽음이다. 임종 후 몸이 굳기 전에 입힌 수세 옷도 깨끗하다. 모처럼 손맛을 느낄 수 있겠단 생각이 든다. 그동안 지점장이 건네준 시신은 대부분
온전치 못했다. 이 과장, 야, 오늘은 신신이 엉망이네. 손님이 왔군요. 그래, 이 과장은 고인을 꼭 손님이라고 부르지. 손님 왔어. 근데 상태가 양. 어디 좀 봅시다. 아유, 이 판이 잘린 거야. 뭐야, 목뼈도 부러졌잖아. 냉동했는데도 냄새가. 물에 잔뜩 부풀어 있는 손님보다는 나은데요? 아니, 뭐, 그건 그렇지만은, 이건 뭐, 사람이 아니라 무슨 집기 같잖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이 과장, 미안한데, 수고하고, 사람 더 필요하면 인터폰으로 얘기해. 아닙니다, 지점장님. 전 혼자가 편해요. 아니, 뭐, 좋을 대로 실력 발휘 좀 하라고. 나머지 나가! 나는 그런 시신들 앞에선 곧바로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엉망인 시신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이리저리 구상을 하곤 했다. 잔뜩 머리로 그럴듯한 포장 방법을 그렸으나 막상 시신을 만지면 손이 엇나가기 일쑤였다. 그도 그럴 것이 비닐 장갑을 낀 손은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맨손으로 덥석 덤벼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급냉된 시신이 더운 공기와 만나면서 흘러내린 진물과 피고름, 진득한 이물질이 독소를 뿜어내며 손에 감겨들 때의 기억은 끔찍했다. 바늘 끝으로 쑤시는 듯한 통증과 함께 빨갛게 부풀어오른 손은 고무풍선 같았다. 급기야는 크고 작은 수포까지 생겨 며칠 병원을 들락거려야만 했다. 그렇게 알코난 손은 고철덩어리 같았다. 고철덩어리에게 손님을 맡기진 않았다. 장갑을 낀 염습 시간은 당연히 길어졌다. 이 과장님, 포장 이제 끝나셨어요? 오늘은 시간이 좀... 시간? 그래, 시간은 뭐가 한 거야? 아니, 대체 요즘 이 과장 왜 그래? 일을 할 때는 사이보그가 되라고 했잖아. 팔다리에 목 다 부러졌어도 깔끔하게 30분이면 끝냈잖아. 아니, 근데 전설의 손은 다 어디 간 거야? 그렇게 느려타주면은 우리 지점 또 꼴찌라고. 이 과장, 이번에 성과금은 날아간 줄 알아? 지점장님, 아무리 그래도... 아, 시끄러. 이러다 우리 지점 문 닫는 수가 있어, 이거. 그건 안 되죠. 이 과장, 그 내일 예약된 시스는 김봉치사. 예. 그 뭐, 노안이라 그랬나? 아, 예. 장수하시다 돌아가셨고 중소기업 사장님이래요. 이거 완전 대어요, 대어. 오랜만에 뭉칫돈 좀 뿌리겠구만. 왜 그래요, 이 과장님? 속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여튼 이 과장, 그 내일 포장은 실수 없이 반드시 실력 발휘해야 하네. 알았지? 손님, 시작하겠습니다. 2인 1조로 염습을 하지만 나는 혼자 하기를 고집한다. 호흡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일을 더디게 하기 때문이다. 아직 내 호흡을 맞출 만큼의 장래 플래너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딱딱하게 굳은 노인의 몸은 물건이나 다름없다. 나는 염습을
포장이라 여긴다. 완벽한 포장은 나의 작품이 된다. 특히 오늘같이 최상품의 향나무관 포장을 맡을 때는 더욱 그렇다. 나무뿌리나 뱀, 벌레 따위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짙은 향냄새를 뿜어내는 관은 내 발치에 있다. 저, 손님, 손톱, 발톱 금방 끝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저 손님, 손톱, 발톱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손님, 옷을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저, 손님 몸이 굳어있어 제가 손목과 어깨를 좀... 우두둑 뼈 꺾이는 소리가 울음소리와 섞인다. 삼베옷을 입히기 위해 굳은 손목과 어깨를 꺾는다. 가지런하게 머리를 빗기고 알코올로 깨끗하게 닦아둔 얼굴에 스킨과 로션을 발라준다. 조심스럽게 턱을 약간 밑으로 젖히자 꼭 담은 입이 벌어진다. 10원짜리 동전을 혓바닥 위에 올린다. 저승의 강을 건널 때 뱃사공 카론에게 줄 뱃삭시다. 이물질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입과 코, 귀에 솜을 틀어막는다. 마지막으로 맷배를 한다. 시신의 몸체가 움직이지 않게 뼈마디마다 일곱 가닥으로 묶을 때 손이 바르르 떨리는 것을 느낀다. 허리를 펴고 영안실 벽에 붙은 시계를 본다. 두 시간이나 흘렀다는 사실에 맥이 빠진다. 20분 안에 염습을 끝냈던 최고의 내 기록에서 멀어도 한참 먼 시간이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향나무관 뚜껑에 뚝 떨어진다. 극심한 손의 피로감을 느낀다. 아내가 사라진 뒤로 생긴 현상이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쉰다. 야! 문단을 이렇게 늦게 하면 어떻게 해? 어? 아, 명동점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러더니 아, 문상객들한테 이런 결례가 어딨어요? 에이씨! 진작 상주회사를 바꿀 백... 굵은 제복을 입은 상주가 입관을 마치고 나오는 내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친다. 내가 손을 움켜쥐고 멍하게 상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른다. 식당 쪽에서 풍겨오는 냄새는 손에서 나는 포르말린 냄새와 섞여 속을 울렁거리게 한다. 어제 사무실에서 울렁거렸던 속이 다시 뒤집어지는 것 같다. 복지사가 상담을 성공시켰을 때 사무실은 축제 분위기였다. 나는 축제에 따돌림당한 사람 마냥 울렁이는 배를 움켜잡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다른 상주회사하고 계약한 상주들한테 특히 잘해야 돼. 알고 있어요. 아, 그래야 다음번에는 우리 상주회사 찾겠죠. 에휴, 이 바닥도 경쟁이 심해서. 이러다가 힘센 놈이 살아남겠죠, 뭐. 그 힘센 놈이 우리 웰다이 상주가 돼야 한다고. 당연하죠. 웰다이 상주? 상조 회사에서 가장 꺼리는 일이다. 함께 장례 예식장에서 설처되면 서로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장된 울음소리가
영안실 복도를 울린다. 정갈한 시신과 달리 산만한 장례라고 나는 중얼거린다. 여기 있었구만. 이봐,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 줄 몰라? 아휴, 자네한테 맡긴 내가 잘못이지. 어이구, 이러다가 지방으로 전출당할지도 몰라. 빈소에 있던 지점장이 어느새 온 걸까? 내 귀에 바짝 댄 지점장의 입술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진다. 3일장이 끝나는 내일이면 우리 지점의 붉은 숫자도 하나 올라갈까? 붉은 숫자는 저승으로 보낸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지만 어쩐지 괴물처럼 보인다. 아파트 붕괴나 지하철 충돌 따위의 대형 사고로 사람들이 때로 죽기를 바라는 괴물. 그 손 카론이에요. 저승의 강을 건너지 못해 헤매는 혼들을 배에 실어 나르는 뱃사공 카론. 아내가 처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카론의 얘기를 들려줄 때 나는 막 백혈병으로 죽은 남자아이의 염습을 하고 나왔었다.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난 자리였다. 한마디로 선을 본 것이다. 내 직업을 알고 선뜻 결혼 상대로 나서는 여자는 없었던 터라 나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 약속 시간이 한 시간이나 지나고 있었으니 더욱 그랬다. 놀랍게도 아내는 커다란 눈망울을 굴리며 반갑게 웃었다. 제가 좀 늦었죠. 죄송해요. 차도 막히고 건물이 워낙 많이 들어서서 어디가 어딘지. 괜찮습니다. 저 하시는 일이 좀 특이하시던데. 아, 예. 저 얘기 들으셨죠? 제가 제 직업부터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알고 있어요. 무슨 일 하시는지. 예. 다행이네요. 뭐가요? 예? 아니, 그냥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저기요. 오늘은 백혈병으로 죽은 아이. 아니, 저 이런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요. 괜찮아요. 어떤 아이였는데요? 예, 그게요. 백혈병을 오래 앓아서 나무 젓가락 같은 아이였어요. 그 애의 몸을 솜으로 닦고 예쁘게 옷을 입혀줬죠. 왜 내 손을 잡고? 카론, 신의 손. 내 여자가 될 수 있겠어. 카론은 내 닉네임이다. 문득 아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란 생각이 든다. 오늘 산 여자는 아직 덜 익은 애다. 채팅에서 나이를 속인 것 같다. 어젯밤 늦게 컴퓨터를 켜고 채팅에 접속했을 때 딸기방엔 여자들이 몇 명 없었다. 데드 메신저, 반가 반가. 요즘 누가 반가 반가야? 카로님 아저씨구나? 닉네임이 데드 메신저라? 죽음을 전하는 사람? 뭐 카론의 역할과 별반 차이가 없구만. 데드 메신저, 우리 만날까?
왜 그렇게 빤히 쳐다봐요? 나 미자 아니에요. 응? 미성년자 아니라고요. 닉네임이 왜 대등 메신저야? 저승사자가 예고하고 사람을 데려가진 않잖아요. 언제든지 불러달란 뜻이죠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닉네임이구만. 따라오세요. 데드 메신저는 작은 키에 여드름이 잔뜩 난 얼굴로 당돌하게 따라오라는 몸짓을 하며 앞서간다.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다 못 이기는 척 따라간다. 성숙한 몸보다 조금 덜 익은 상태가 오히려 손의 감각을 살려내기에 더 좋을지도 모른단 생각을 한다. 지하철 입구에서 만날 때부터 껌을 질겅거리던 아이는 모텔 입구에서도 딱딱 소리를 낸다. 껌 뱉고 들어가지. 쉬고 갈 거예요? 자고 갈 거예요? 예, 여기요. 예, 301호입니다. 나는 기계적으로 3만 원을 내민다. 쉬고 가는 금액이다. 방에 들어와서도 아이는 더 빠른 템포로 딱딱 껌소리를 낸다. 머리가 어지럽다. 신경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 같다. 산만하면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제발 껌 뱉을 수 없겠니? 아저씨 허당이구나. 알았어. 껌 뱉을 테니까 돈부터 주시지. 아저씨 지금 장난하셔? 내가 확 불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미성년자 성매매야. 자, 5만 원 더. 진짜 그럴 것이지. 아이도 만족한 듯 입꼬리를 당기며 옷을 벗는다. 바나나처럼 벗겨지는 아이의 알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뒤돌아선다. 침대에 삐딱하게 몸을 기대고 누워있는 아이는 생각보다 몸이 연그러 있다. 나는 군침을 삼키며 오래도록 손을 씻는다. 반듯하게 누워봐. 아, 뭐야? 방음장치가 잘 돼 있음 집중하기가 좋은데. 이제 시작해볼까? 오돌오돌 소름이 돋고 있는 살갗에 손끝을 스치자 봉긋한 젖가슴이 돌출된다. 살살 손바닥으로 문지른다. 순간 아이의 비명이 잘못 두드린 건반처럼 튀어나온다. 재빠르게 허리선으로 손을 옮긴다. 아이는 금세 낮은 숨소리를 낸다. 이제 손은 배꼽 주위로 돈다. 조금 손끝에 힘을 준다. 출렁 뱃살이 움직인다. 물에 뜬 배가 출렁이는 물살에 중심을 잡지 못하듯 손은 아래로 떨어지고 만다. 아이의 허벅지가 바르르 떨고 있다. 떨고 있는 살갗은 더없이 손의 감각을 살린다. 또다시 손을 내밀자 아이가 내 손을 낚아챈다. 내 손가락을 부러뜨릴 태세다. 이런 변태 새끼! 다른 꼰대들하고 다르거니 했더니 역시나야! 나 진짜 하고 싶단 말이야! 저녁 9시.
집으로 들어가기에는 이른 시간이다. 아파트 앞 놀이터를 지나 리키다 소나무가 즐비한 산책로를 걷는다. 얼마만큼 왔을까? 흑요석 같은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다. 아내가 사라지고 난 뒤에 생긴 습관이다. 현관문을 열고 코를 킁킁댄다. 아내가 사라지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내의 냄새는 집안에 그대로 고여있다. 거실에 불을 켜자 아침에 나가면서 올려둔 신문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있다. 깡마른 사내가 깨진 거실 거울 속에서 나를 노려본다. 아내가 깬 거울은 흉하다. 볼 때마다 바꿔야지 하면서도 여태 걸어두고 있다는 사실에 한숨이 나온다. 소파에 앉아 부엌 쪽을 바라본다. 자네 부인 음식 솜씨 정말 끝내주는구만. 야, 음식 솜씨 좋으면은 그것도 강하다던데. 불행히도 나는 혀끝의 감각을 느낄 수 없었다. 아무리 풍성한 반찬들이라도 깨작거리기 일쑤였으니까. 나는 아내의 몸을 만질 때만 감각이 열렸다. 그것도 손에만. 아내는 온몸이 성감되었다. 조그만 터치에도 까르르 숨이 넘어가듯 웃었다. 웃음을 아파트 경비에게도 지하철 옆자리 사내들에게도 해프게 흘려 나를 불안하게 했다. 하지만 불평은 하지 않았다. 아내의 몸은 내 손을 훈련시키기에 훌륭한 도구가 돼주었기 때문이다. 상조회사에서 전설의 손으로 떠오른 것도 좋은 아내의 몸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니 이건 동백꽃 잠옷? 어? 그 사람 옷인데? 나는 흐드러지게 그려진 동백을 집어올려 옷걸이에 건다. 그리곤 아무렇게나 걸려있는 아내의 옷을 만진다. 밍밍한 음식 맛처럼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 조금 전 여자아이의 아랫도리가 자꾸 떠오른다. 만져보고 느껴보지 못한 게 안타깝게 느껴진다. 맹렬한 충동이 다시 살아난다. 아내는 섹스를 하기 전 내 손을 정성스럽게 마사지했다. 따뜻한 물로 닦고 마사지 크림으로 마사지해줄게. 고마워. 고맙긴. 신의 손 가론. 미끌미끌 내 손가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아내의 손은 작고 사랑스러웠다. 작은 손이 기다란 내 손가락 하나씩을 잡아 쭉쭉 늘리고 손끝에서 탁탁 경쾌한 소리를 낼 때면 기이하리만큼 손에 불꽃이 일었다. 활활 타오르는 손은 내 몸을 지배했다. 손가락 끝에서 모든 생각이 나오는 것 같았다. 아내는 내 손끝이 닿을 때마다 흥분을 참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잔뜩 아내를 흥분만 시켰지 한 번도 아내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결혼 후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발기불능이란 진단을 내렸다. 아마도 어릴 때 비행기 사고를 당하면서 파편 조각이 성기를 건드린 것 같다고 했다. 예민해진 손은 염습에 탄력을 받았다. 손은 성능이 좋은 센서였다. 내게 맡겨진 시신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다. 직장에서의 신임이 높아질수록 아내의 웃음소리는 줄어들었다. 아내는 이불 속에서 잘 나오지 않았다. 급기야는 상조회사 유니폼을 가위로 잘라놓기까지 했다.
조그만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냈다. 장맛비가 며칠째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내 앞에 손을 내밀었다. 카론. 또 그거 하자고. 자, 스팀 타올로 손 마사지 좀 해줘. 지겨워. 아니, 여보. 지겨워 죽겠어. 차가운 얼굴을 한 아내는 옆에 있던 마사지 크림통마저 거실 거울을 향해 던졌다. 그 바람에 거울이 쨍하고 금이 갔다. 그 후 아내는 자주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3교대 근무였던 나는 쉬는 날만 집에 있어달라고 말했다. 아내는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손 마사지? 카롯? 다 싫어. 지겹다고. 아니, 왜 그래? 당신 남자 생겼어? 그래, 내가 못해주니까. 남자 있어도 좋아. 난 당신 몸만 만질 수 있게 해줘. 어? 내가 당신 도구밖에 안 되는 존재야? 있다. 데드 메신저 하이롱. 나는 카론. 얼마? 노골적으로 흥정을 하는데 원하는 대로. 따따블. 오케이. 콜. 나는 손을 되찾기 위해 아낌없이 쓴다.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핸드폰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가 액정 화면에서 쉴 새 없이 번쩍인다.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아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른 폴더를 열어볼 수가 없다. 나도 모르게 벼락 같은 화를 낼 것만 같아서다. 아내의 전화는 아슬아슬하게 연결된 거미줄이나 다름없다. 손이라도 대면 엉망으로 끊어지고 말 끈적한 줄. 깊은 숨을 들이쉬며 폴더를 연다. S경찰서 수사과입니다. 예. 저 무슨... 내일 아침 일찍 S병원으로 와주시죠. 그 실종 신고와 관련해서 확인해 주실 게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표백된 것 같다. 방 안과 거실을 서성거리다 시계를 본다. 새벽 1시다. 손끝이 간질거린다. 터치만 하면 화르르 손의 감각이 살아날 것 같다. 현관문을 들어서는 아이를 나는 난폭하게 다룬다. 형광등 불을 끄고 침대 옆에 스탠드를 켠다. 오렌지색의 불빛이 아이의 몸을 더욱 탐스럽게 만든다. 아이의 살갗에 모래알을 뿌려놓은 듯 소름이 돋고 있다. 이번엔 아래부터 만져보기로 한다. 꼼지락거리는 작은 발가락과 붉은 매니큐어가 칠해진 발톱들, 발 뒤꿈치의 잔주름과 탱탱한 종아리, 야들야들한 허벅지살로 올라온 손은 살사댄스 리듬을 타고 있다. 아, 나뭇가지에 새순이 터지듯 찌르르 손으로 느껴지는 강렬한 질감. 나는 부르르 몸을 떤다. 이윽고 뻑뻑해진 눈에서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린다. 그제야 아내가 죽었다고 한 형사의 말을 실감한다. 선생님께서 실종 신고하신 아내분,
사망하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신은 여기 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포르말린 냄새가 좀 심하죠? 부패가 심해서요. 내 몸이 포르말린 액속에 잠기는 것 같아. 여기입니다. 사체에 부패가 심해서 유전자 감식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신고한 실종자와 같았습니다. 확인하시죠. 아, 예. 부인이 맞는지 부패가 심해서 이 벌레가 제가 봐도 좀 심하네요. 긴 퍼머머리의 여자가 누워있다. 딱히 아내라고 단정 지을 만한 것을 찾아볼 수는 없다. 눈은 짓눌러져 있고 코뼈는 주저앉아 있다. 여기저기 구멍이 난 얼굴엔 꽁꽁한 벌레들이 붙어있다. 이제까지 본 시신 중에서 가장 엉망인 시신이다. 슬쩍 몸통에 덮여있는 한지를 밀친다. 순간 내 손은 감전이라도 된 듯 움직일 수가 없다. 만개한 동백꽃, 흐드러진 동백이 프린트된 잠옷을 여자가 입고 있다. 흙이 묻고 갈갈이 찢어진 옷이지만 동백꽃만은 선명하다. 맞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여기 그 유족 진술서 좀 작성해 주시죠. 아, 예. 인적이 드문 산기슭에 버려져 있었어요. 여성만을 노린 성폭력 살인범의 소행이었습니다.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어요. 저 여기... 예. 다 적으셨네요. 나오시죠. 조금 더 있다 나오실래요? 아, 예. 예, 그럼 전...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린다. 지점장이다. 전화를 무시한다. 무단 결근을 한 탓에 부재중 통화가 열 통이나 찍혀있다. 나는 오랫동안 아내를 내려다보다 에어컨을 최강으로 올린다. 서늘한 바람이 영화실 안에 떠도는 휘휘한 냄새를 밀어낸다. 나는 천천히 장갑을 벗는다. 두 손을 높이 쳐들고 한껏 깊이 심호흡을 한 뒤 아내의 얼굴에 갖다 댄다. 손은 강렬한 열을 뿜어내고 있다. 마치 오르가즘에 도달한 남녀의 체온 마냥. 절정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금니를 깨문다. 얼굴에 덮인 구더기들이 꽁꽁 얼어있다. 지저분한 이물질들을 다 털어내고 바닥에 뒹구는 잠옷을 쓰레기통으로 던져넣을 때 창문이 흔들린다. 놀란 눈으로 창 쪽을 보자 세찬 빗줄기가 들이치고 있다. 불현듯 아내의 몸에서 기이한 기운이 느껴진다. 곧바로 수의를 입히려던 마음을 바꾼다. 옷 소매를 걷고 박스 안에 붕대를 꺼낸다. 넉넉한 붕대를 작업대 옆에 둔 뒤 팔찌면을 든다. 얼굴과 옆구리, 다리로 구멍이 난 곳은 모조리 솜으로 틀어막는다. 긴 머리칼도 싹둑 잘라 온항에 넣는다. 그리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붕대를 꼼꼼하게 감는다. 적상, 속저고리, 속치마, 두루마기가 차례로 포개진 수의를 한꺼번에 입힌다. 7개의 구멍이 뚫려있는 칠성판 위에
삼베 이불과 베개를 반듯하게 넣는다. 아내를 안는다. 깃털처럼 가볍다. 관 속에 누운 아내가 움직이지 않게 보공을 한다. 오랑을 넣은 뒤 깨끗한 염포로 덮는다. 가장 완벽한 포장이다. 관 뚜껑을 닫는다. 입관을 끝내고 나자 손이 싸늘하다. 손등에 살갗이 허옇게 일어나 있다. 삶과 죽음을 연결시키던 손. 이제 삶과 죽음이 확실하게 분리되는 게 느껴진다. 여보, 카론. 아내에게 잘 가라는 의사 표시를 해보려 하지만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아내의 시신을 염습한 남편. 마지막으로 잘 가라는 손짓을 하고 싶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시은 작가의 손 함께 하셨어요. 제 앞에 이시은 작가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려요. 중앙신인문학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 작품 속에 이렇게 담겨있다가 직접 뵈니까 굉장히 고우시고 미인이세요.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굉장히 쑥스러움도 많이 타실 거예요. 너무 쑥스러워서. 그래요. 작품 안에서 나라는 인물은 장래 플래너 중에서도 이제 이 염습하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인데 손으로, 손의 감각으로 이 세상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아내는 결국에는 굉장히 뭔가 이해하고, 존경하고 다 포용해주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참 안타깝고 슬픈 얘기지만, 그 내 손, 그 주인공의 손, 그 손의 감각이 아내의 마음, 과는 닿지 못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래 플레이라는 것은 어떤 삶과 죽음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손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존재성을 확인하려고 하지만은 그 어떤 사회적인 변질된 장래 문화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상술의 도구로 퇴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그 아내의 마음에 그 손이 닿지 못한 것도 그런 어떤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제가 작가님들 모실 때마다 거의 자주 거의 늘 여쭤보는 질문이요. 이 작품을 어떻게 쓰시게 됐을까? 그 동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는데 특히나 이 작품은 진짜 어떻게 어떤 동기로 쓰게 되셨을까 참 궁금해요. 그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저도 그때 처음으로 연습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 시골이거든요. 저희가 네. 그 아버님 계신 곳이 그래서 시골 장례식장이었는데 그 장의사분이 한 분이, 그러니까 시골 조그만한 그런 그 장례식장이다 보니까, 그 나이 드신 장의사 분이 혼자서 하시는데, 그 굉장히 뭐라 그러나, 청결하지 못한 어떤 느낌이라고 그럴까, 수염도 깎지 않았고, 이 그 가운도 때가 묻어 있는 상태고 이래서,
저런 분을 아버님 저 한다는 게 몸을 만진다는 게 굉장히 믿음이 안 갔는데 막상 그 뭐라 그때 당시에 또 햇볕이 창으로 딱 들어오는 이른 아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손 이 장갑 낀 그 비닐 장갑 딱 붙는 장갑을 끼시고 그 아버님의 몸을 만지시는데 그 손이 너무나 그 뭐라 그럴까 선명하게 뭐 각인이 되면서 네. 정말 너무나 정교하게 아버님 그 몸을 만지시는데 뭔가 찌릿한 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걸 한번 작품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신문에 실린 기사도 그렇고 참 이시은 작가의 직업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지금 춘천교도소에 근무를 하신다고요? 네. 뭐 어떤 일 하세요, 거기서? 한숨을 푹 쉬시네요. 예, 저는 그 여자 교도관인데요. 아,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여자 교도관은 여자 재수자들을 어떤 일상을 관리하고 그 어떤 재판에 관련된 행정적인 일 처리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영화에서나 가끔 만날 법한 그 직업을 실제로 갖고 계신 분이 제 눈앞에 계시는군요. 근데 또 이제 교도관이시지만 작가의 길 역시 또 가게 되셨어요. 이제 춘천에서 지금 이 여의도 스튜디오까지 직접 와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작품 좀 이제 밝고 생의 의욕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다음 작품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10 중앙신인문학상 이시은 작가의 손 편이었습니다. 음악 강진호,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